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의 마감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서영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좀 정리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약보합권과 강보합권을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상승한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다소 조금 아쉬움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PCE 물가지표가 조금 좋지 못하게 나왔던 흐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의 실적이 좋기 때문에 상승했던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은 2분기 실적에 맞춰서 종목별 장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좀 많은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해결되고 있지만 지수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시장은 전반적으로 각계 전투식의 좀 종목별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소 조금 아쉬운 점도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중국에서 발표한 7월 PMI가 국가 통계에서 발표한 기준으로서는 50P가 좀 밑돌았고 최신 PMI 지표는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 초폭 50P를 위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좀 밑돌았기 때문에 상승 또한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한적인 섹터별의 움직임이 좀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최근 뭐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방산주들의 실적세가 굉장히 좋고 추가적인 수주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의 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로나 감염자 수가 좀 감소를 하긴 했으나 중증 환자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원격성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장세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이 뭐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뭐 지금 오늘 시장에 대비하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도 뭐 지난주에도 워낙 이벤트나 이슈 그리고 일정들이 많았는데 이번 주에도 좀 체크해 봐야 될 이슈들이 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은 1일 오늘 좀 발표되는 미국의 7월 ISM 제조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좀 이슈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인플레이션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OPEC 플러스 회의가 3일 날 또 진행이 됩니다. 사실 인플레이션의 완화 가능성을 유가로선 우리가 점쳐볼 수 있기 때문에 OPEC 회의에서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면 사실 금리 인상 우려감이라든가 시장의 안정감은 훨씬 더 완화되고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3일에 발표된 OPEC 회의 플러스 회의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인 인플레이션과 고용 지표인데요. 5일날 미국의 고용보고서까지 좀 발표가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지금 코스피 지수 2400과 코스닥 800선을 중심 가격으로 한 박스권 장세에서 실적 장세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일시적인 충격과 상승이 반복되는 좀 지루한 장세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춰서 좀 전략을 좀 세워나가시는 게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영훈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마감 전략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